1년 2개월 공사 끝에 완공된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필기 시험장과 신체 검사실이 있는 본관과 각종 기능 시험장이 들어섰습니다. 기능 시험장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소형부터 견인까지 모든 차량의 시험 코스를 갖췄습니다. 1, 2종 보통, 1종 소형, 견인 면허 시험 등 호남권 최초의 전 종별의 운전면허 시험 시설을 갖추었으며 최상의 운전면허 시험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최근 수요가 급증한 소형 트레일러 면허 시험장까지 갖추고 있어 대전이나 부산까지 가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에 84만여 명이 면허 시험과 관련된 지리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면허 시험뿐만 아니라 면허증 갱신, 그다음 교통안전교육 등 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제공하게 됩니다.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하루 800명, 연간 25만 명이 찾아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